고기는 누가 구울 거야? 내가 구울게. 응. 여보, 가족 사랑이 뭐예요, 근데? 가족 사랑이 뭐야? 명호가 준 거? 뭐? 아, 그게 명호가 준 게야? 그 두 개. 뭔데? 이름 있잖아. 뭐야? 뭐 체납 증명해가지고. 어? 체납? 뭐 체납했어? 응? 아이고 머리야. 아니 그게 아니고. 명명. 뭐 체납을 했어? 그 안에다가. 보여줘봐. 뭔데? 아우 그죠? 내가 진짜 우리 정명호 때문에. 무슨 말이야? 너무 흔히 있는 일이라. 안 제때 안 낸 거야? 뭐야? 체납 증명서래 그게. 뭐라고요? 명호 이거 한 거 봐라. 체납관리공단. 뭐예요? 그렇게 해가지고 였다가. 연체금? 응? 얘 왜 이렇게 콧대리? 그리고 좀 내역을 쓴 거야. 뭐야? 가족 사랑세 환급 내역 안내. 항상 자식 발전과 성장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야. 어버이날이라고. 어머 어머. 가족의 따뜻한 포옹이 집행될 수 있대. 대박이다. 이 돈 안 받으면 포옹해준대. 야 센스. 나도 체납되고 싶다.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. 뭐 부모님이 세금 뭘 안 내셨나? 해서. 글을 싸게 만들었다는데 네, 속게. 깜짝 놀라서 봤는데. 아니 누가 저 안 좀 말아. 안 돼 안 돼. 나는 그래서 그게 어 그러니까 뭔가 했어. 어? 꽃이 왔네? 이 꽃을 보내왔어. 어버이날이라고. 아 꽃 센스. 누가? 아. 로맨티스트 뭘? 명호. 오 정명호구만 이것도. 어머 꽃 이거 아니고 아니. 정명호구만. 아버진 좋아하시고. 네. 메리 어버이날입니다. 아, 나 진짜 최고다. 엄마, 근데 피오니다, 피오니 자기야. 너무 이쁘다, 엄마 근데. 어, 예쁜 거 보내셨다. 이렇게 촬영한다니까. 한번 퍼포먼스였어요?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. 이야. 조이야, 조이 밥 먹자. 갈치 먹어봐 이거. 응. 명호 오빠 어제 그거 먹고 간 거야? 응. 진짜 넉살도 좋아. 여기 와서 다 얻어 먹고 가고. 진짜 넉살 좋다. 네. 나는 이모들이 와서 너무 좋겠다. 엄마는 안 줄게. 배고파서 먹어야 돼. 응. 네. 어, 안 돼, 그거 많지 마. 조이야, 똑바로 앉아. 똑바로 앉아. 내 엉덩이에 그냥 때리지 마. 너가 그 말 잘 들어야지. 당돌하다. 너 우리 엄마 아빠 있어 지금. 엄마한테 안 진다. 네.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일릴 거야. 아니야.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잖아. 우리 엄마 아빠요. 아니야.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. 둘이 똑같네. 어 조이 세다. 조이 말이 맞아.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. 조이 최고. 봐봐, 할아버지가 내 말 맞자 그랬지? 봐봐. 야, 엄마만큼 세다. 저희 친정엄마가 저의 한 다섯 배는 될 거라고 해요. 그러니까 이제 밥을 잘 먹어야 돼요. 정말. 얘 아까 막 연기했어, 엄마. 자기 아빠랑 똑같아. 아빠랑 똑같아. 아니야. 그것도 싫어해? 되게 싫은가 보다. 어? 남편 등장? 응? 야, 딱 저 타이밍에 들어오네. 아니야. 일로 와. 넉살, 넉살, 와. 아, 댓글 봐. 이거 봐. 아빠, 나. 너 가. 잘 가. 응. 아빠, 빠 가는데요? 응. 사랑해요.
뭐야? 어? 인사도 제대로 안 하네. 어머니 저 그냥 집이네요. 네. 진짜 친엄마처럼 하네. 네. 옆집 왔다 가듯이 그냥 저렇게 잠옷 차림으로 와서 또 잠옷 차림으로 애 데리고 가고. 아니 그래도 너무했다요. 아, 그 정도로 편하다는 얘기죠. 철딱선이가 없어요. 뭐 자주 다니니까 또 이제 어떻게 서로 지키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왔냐 웃어. 감옥 가는가 보다. 오. 그런 식이죠. 아이고. 그냥 뭐 본인 집 드나들 듯이 그냥 왔다 갔다 가서 밥도 먹고 진짜 오고. 대박이다. 가서 어떤 날은 뭐 낮잠 자고 있다가도 오고 그 눈치를 하나도 안 봐요. 넉살이 좋죠. 완전 편한 사이구나. 더울 때 우통도 먹고 있겠는데? 아유. 어우. 살 것 같네. 나 진짜. 아유, 어쩌다가 정조이가 생겨가지고. 아니, 나 임신했다 그랬을 때 엄청 울었다며, 아빠. 속상해가지고. 어디서? 집에 와갖고 여기서? 어머머. 그냥 엄마는 솔직히 말해서 저기로 시집 가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를 못 느꼈어. 어머. 시어머니도 연기자고래다 보니까. 평범하고랜 그러고랜 사람한테 가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으면 했는데 그런데 어디서 결혼한다고 딱 하더니 표정이 조금 착잡해 보이시네. 갑자기 결혼 시켜놓고 딱 나니까는 세상에 명언을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. 못을 박을 줄 알아 형광등을 가를 줄 알아. 아 그래? 아무것도 못해요. 그죠? 그런 거는 못하지만 이제 착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치 착하니까는 아 그럼 됐지. 나 딱 그거야. 너는 성질 입구랜데 그치 그 뜻 다 받아주는 사람이 어딨어. 찾아보 있을지도 몰라. 근데 아빠는 처음에 명호 오빠랑 처음 대면했을 때 되게 깜짝 놀랐잖아. 왜? 아빠가 3주인가 출장을 가 있는 사이에 내가 열애설과 동시에 결혼설이 같이 났었고. 아이고 너무 힘드셨겠다. 아 맞아요. 아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막 들은 거죠. 소리. 뭐 결혼을 한다는 둥 막 그전 아무것도 몰랐어요. 그래서 김수미 씨 이제 아드님하고 결혼하신 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도 그러면 뭐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예요? 저희 어머니는 아셨어요. 어머니는 제가 처음 만나고 와서 엄마 나 이렇게 해서 그 김수미 쌤. 그분 아드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나를 막 꼬셔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어머, 나한테, 저는 다 얘기하거든요. 저희 엄마랑 친구가 돼서. 그래? 어떤데? 나이가 많아. 나이 들어 보여. 이랬어요. 나이 차 얼마나? 9살 차이 나요. 아. 그러고 나서 엄마는 이제 알고 계셨고. 아빠는 당연히 모르고. 아빠는 당연히 그때 또 출장 가 계셨고. 출장을 좀 길게 가 계셨고. 그래, 전화로. 근데 만난 지. 근데 전화로 뭐 굳이 내가 이 남자랑 굳이, 얼마나 만날지 모르는데. 그렇지. 난 딱 봐도 한 3개월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. 굳이 내가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생각했구나. 남자를 굳이 아빠한테 소개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. 근데. 근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이제 결혼설과 열애설이 동시에 난 거예요. 어머머. 아니 차근차근이나 해야지 이게 갑자기 열애설과 결혼설이 동시에 나서. 아, 대박이다. 그래서 저희 아빠는 기사를 보시고 결혼 기사를 네. 만나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때 이제 열애설이 나고 나서 그 이후에 임신을 한 거예요. 혼전 임신을 한 거예요. 바빠. 속도에 봐. 네. 이쪽은 뭐가 되게 빨랐네. 너무 빨랐어요. 조이가 큰일 했네.